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창의성을 길러볼 양대용 선생님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이야기로 한번 창의성을 쑥쑥 길러볼게요. 오늘 선생님이 준비해온 이야기는 둘이 관계 있나?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둘이 관계 있나? 뭔가 둘이가 딱 주어졌는데 이 둘이 뭔가 있는 것 같아. 자, 첫 번째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재밌는 이야기예요. 먼저 이 제비가 낮게 나는 상태예요. 제비가 낮게 날고 있어요. 그리고 개구리가 깨울깨울깨울 하고 소리를 내고 있어요. 제비가 평소보다 낮게 날고 개구리가 평소보다 더 많이 개굴개굴 소리를 운다면 많이 들어봤죠? 속담 바로 비가 온다는 속담이에요. 얘와 얘, 얘와 얘 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알고 봤더니 이 녀석이 먹이를 주로 이제 거미나 개미 뭐 이런 곤충을 먹는데 곤충들이 나무 위에 있다가 혹은 풀 위에 있다가 습기가 차면 비가 오려나? 해가지고 숨을 장소를 찾기 위해서 땅으로 내려온대요. 그 땅에 내려온 먹이를 잡기 위해서 낮게 나는 거고요. 개구리 같은 경우에는 습기가 차면 목소리를 호흡을 하기가 좀 어려워져서 호흡하기 힘드니까 개굴 호흡을 자주 하고 있었던 거죠. 비가 내리는 것은 또 다른 여러 현상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렇게 달물이나 해물이가 이렇게 일어날 때 가능하답니다. 이게 권충운이라는 어떤 구름이 그 이제 물이 얼어서 알갱이들이 있는데요. 그 알갱이들의 즉 얼음이죠. 얼음 때문에 빛이 오다가 이렇게 산란돼서 이 달이나 해 주변에 이렇게 예쁜 모양의 고리가 생기는 걸 달물이, 해물이라 부르는데요. 역시 이 권충운이 나온 다음에는 비가 올 확률이 60에서 70%나 된답니다. 또 다른 현상인데요. 바로 물고기가 물 속에 있다가 뻐끔뻐끔하고 이제 호흡을 하잖아요. 근데 입을 물 위로 올려놓고 뻐끔뻐끔 하는 일이 많이 벌어진다면 이게 저기압일 때 물 속에 산소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래요. 즉 이런 현상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은 비가 올 징조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조상들은 이런 두 현상 사이에 얘와 얘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 것 같아서 속담으로 많이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야기 가볼게요. 두 번째 이야기 정말 어이없지 않았나요? 한 아이들이 있어요.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고요. 이런 친구들 여러 명 모아놔요. 어떤 친구요? 공부를 좀 하는 친구들. 좀이에요. 좀 하는 친구들을 모아놨더니 어떤 공통점이 보일까요? 머리가 멋있을 수도 있고 얼굴이 핸섬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상하게도 그 바지의 길이가 길더라는 거예요. 바지의 길이가 길더라.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바지의 길이가 길더라. 이걸 찾아낸 한 학자가 뭐라 했느냐? 공부를 잘하고 싶으냐? 그럼 바지의 길이를 길어라. 바지를 길게 입어라. 그럼 공부를 잘하게 된다. 이런 어이없는 주장을 했답니다. 자, 다음 이야기로 한번 가볼게요. 세 번째 이야기는 운하예요. 사람이 인공적으로 물길을 뚫어서요. 이렇게 큰 배를 지나다니게 하는 거를 운하라 부르지요. 이 운하와 관련된 유명한 이야기, 레셉스 이야기입니다. 가볼게요. 스웨즈 운하를 성공리에 이끌었고요. 파나마 운하까지 이제 한번 도전해본 프랑스의 외교관이에요. 그 사람이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황열병이나 말라리아 같은 병에 걸린 거예요. 병에 걸려서 정말 뜨거운 열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이 병의 원인이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랩세스는 생각했어요. 바로 이것이다. 개미다. 개미가 이 병을 옮기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배미를 퇴치시키고 그리고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이 더 안 걸리게끔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이 개미한테 안 물리게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볼까요? 바로 이렇게 밑에다가 물을 받아놓은 세수대야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세수대야를 갖다 놓으면 설마 이 개미처럼 뭐 배를 타고 오진 않겠죠. 개미가 여기 오다가 이제 죽겠죠. 그래서 이 침대 위에까지 못 올라올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랩세스는 침대 밑에다가 이렇게 물바구니를 이렇게 달아두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말라리아와 황열병의 병의 원인은 안타깝게도 모기였답니다. 모기가 이 병을 옮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시다시피 모기는 모기의 애벌레들은 이 물에서 사는 거 아시죠? 오히려 더 병을 키우게 되었던 거죠. 이 이야기가 무엇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바로 관계를 잘못 지었기 때문이죠. 무슨 관계요? 이 병의 원인을 어디에다 두느냐? 잘못 지은 거잖아요. 자, 지금 그러면 세 번째 이야기까지 한번 왔는데요. 가만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뭔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둘이 같이 일어나나? 혹은 이게 이것의 원인인가? 이해되세요? 세 가지. 뭔가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둘은 같이 일어나네?
얘가 얘의 원인인가 보다.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퀴즈 들어갑니다. 바로 퀴즈 들어가 볼게요. 무슨 퀴즈냐? 위에 있는 다섯 개 봐보세요. 이거는 까마귀. 이것은 어떤 축구 경기나 이런 거 응원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뭐라 그러지? 잠용종 시계. 얘는 아이스크림. 얘는 좀 무서운 거예요. 피를 흘리는 거예요. 출혈. 자, 밑에 다섯 개 준비합니다. 밑에 다섯 개는 배. 먹는 배고요. 이거는 경기에서 진 겁니다. 실패했어요. 얘는 괴종시계. 땡땡 이렇게 소리 나는 거 아시죠? 이거는 옆에 보시다시피 상어한테 피서철에 이제 갔던 사람이, 물놀이 갔던 사람들이 잡아먹히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사람이 죽은 거고요. 자, 이 둘을 관계 지을 거예요. 자, 지금부터 첫 번째 한번 가볼게요. 이 둘을 한번 관계 지어보세요. 머릿속에서 생각해봤나요? 자,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이 둘은 그냥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 둘은 동시에 일어난 것 뿐이에요. 그냥 일어날 뿐이에요. 까마귀가 날았고 배가 떨어진 것 뿐이에요. 이 둘은 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어난 것 뿐이에요. 자, 두 번째. 역시 하나, 둘, 셋 눌러주세요. 요거는 경기를 내가 응원을 하게 되면 지는 거는 그냥 그럴 뿐이에요. 내가 진 경기 응원할 수도 있고요. 이긴 경기 응원할 수도 있는데 이상하게 내 머릿속에서는 그냥 내가 응원했더니 경기 졌더라 라는 생각이 연결되어 있을 뿐이에요. 이 둘은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자, 세 번째 이야기 가볼게요. 자, 타이밍 맞춰서 셋 한번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야, 이러면 이렇게 멈춥니다. 자, 이 둘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 보이세요? 숫자 12? 뭘까요? 네, 어떤 시계가 되면, 어떤 시각이 되면 얘가 띠리리리리리 울려요. 잠용종이. 그리고 얘는 그 시간을 알려줘요. 그 시각을. 예를 들어 7시로 맞춰볼게요. 그럼 7시가 되면 얘는 띠리리리리 소리가 나고 얘는 7번 소리를 내겠죠. 이 둘은 같은 원리로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둘은 같은 모습을 계속 보이겠죠. 물론 시차가 조금 있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현상 보겠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어요. 그리고 상어한테 먹히는 사람이 많이 생겨요. 자, 이것은 무슨 관계가 있었느냐? 바로 날씨가 뜨거웠던 거죠. 피서철에 해가 많이 쬐고 날씨가 더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아이스크림이 많이 팔리겠죠. 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바닷가에 사람들이 많이 놀러 가겠죠. 바닷가에 놀러 가서 익사할 수도 있는 거고, 무서운 이야기네요. 상어한테 먹힐 수도 있는 거예요. 상어한테 다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현상은 바로 뜨거운 여름 날씨 때문에 일어난, 그래서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관계가 많이 다분한 이런 모습이고요. 마지막, 이 둘은 어떤 관계인지 타이밍 맞춰서 하나, 둘, 누르세요. 네, 이렇게 한번 멈춰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출혈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피를 많이 흘린 거예요.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을 확률이 높겠죠. 이건 그냥 단순히 같이 일어나는 걸까요? 아니요. 교통사고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다섯 가지 정리 한번 볼까요? 요 둘은 그냥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요 둘은, 이 둘은 이런 원인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 이 둘은 항상 같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이것은 같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얘가 사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어때요? 그 둘이 관계 있나? 그냥 관계 있나가 아니에요. 그냥 일어난 것일 수도 있고요. 이 둘이 항상 같이 일어날 수 있고요. 하나 더 나아가서 하나가 다른 하나를 일으키는 원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때요? 이 세상을 이렇게 세 가지의 관계로 나눠서 볼 수 있다는 거 상당히 창의적이고요. 이 관찰력이 여러분에게 어떤 놀라운 발명이나 발견을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번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